아, 오랜만에 착석을 하셨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집에서 편하게 찍어봅니다. 저희가 그동안 영상에 안내를 해드릴 때 이거는 필히 꼭 챙겨오세요. 예를 들면 뭐 비상약품이라든가 뭐 여권은 뭐 당연히 챙기는 거고요. 그 외에 뭐 모기 물림 방지라든가 이런 건 꼭 챙기세요라고 하는데 오늘 영상은 꼭 챙기세요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잘 들어보시고 나한테 맞으면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과감하게 패스하면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트래블 월렛이라든가 트래블 로그 그리고 한 패스라든가 그 외에 또 뭐가 뭐 있죠? 센트비, 예. 뭐 와이얼 발리, 예. 그다음에 뭐 SBI 코스머니 뭐 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과 또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쭉 나오다 보니까 뭐가 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할게요. 자, 트래블 월렛하고 트래블 로그 같은 경우는요. 환전을 한 금액을 계좌에 넣어놓고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또는 이 카드를 캐시카드처럼 밖에서 장을 보거나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카드처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요거는 들어가 캐시카드와 똑같은 거예요. 금액이 들어가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한 패스 이외의 다른 것들은 이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하는 건데 요 중간에 환전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는 캐시카드처럼 쓰는 거고 하나는 송금한 금액을 그대로 찾는 거예요. 전달받는 겁니다. 트래블 월렛과 트래블 로그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트래블 월렛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계좌가 아무거나 가능하고요. 트래블 로그 같은 경우는 하나 은행만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트래블 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빼놓고 왜냐면 하나 은행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또 계좌를 오픈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트래블 월렛을 제가 이름 하나로만 대표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송금 이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패스를 대표로 이름으로 올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나면 저처럼 워낙 둔한 분들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캐시카드처럼 사용하는 요 부분은 어떤 분들한테 좋겠어요? 좀 더. 아, 여행을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 아, 왠지 똑똑해 보이는. 맞아요. 짧은 기간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리고 뒤에 계좌 이체를 받아서 환전으로 이체를 받아서 목돈을 찾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살기라든가 좀 더 저희처럼 장기간 거주하거나 뭐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트래블 월렛의 제가 꼽는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이거 꿀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필리핀 여행 오시면서 이제는 뭐 유심 외에도 어플로 그랩 설치는 당연히 하고 오시는데요. 그랩을 설치할 때 지금 필리핀이 현금이 안 됩니다. 오래전에 설치하신 분들은 현금으로도 페이가 가능하지만 지금 설치하시는 분들은 카드로밖에 페이가 안 됩니다. 자, 카드로 페이를 할 때 우리가 배고프다고 맥도날드 배달해서 먹든지 아니면은 택시를 불러서 타든지 그럼 거기 요금표가 나와요. 아, 100페소 나옵니다 라고 했는데 100페소 나오고 나서 카드를 결제된 금액을 보니까 환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100페소 내가 생각했던 100페소보다는 하나가 좀 더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카드 금액이 한국에서 받아볼 때는 그때 알았던 그 금액보다 또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수수료가 붙거든요. 신용카드를 사용한 수수료가 붙다 보니까 여행으로 그랩을 한 5-6번 이용했는데 요거 짬짬이 돈이 조금 솔솔 빠져나간 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이 알게 모르게 나갈 필요가 없는 돈이 새어나가는 거를요. 이 트래블 월렛이라든가 트래블 로그를 사용함으로써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환전을 해서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통화 페소로 돈을 이체해 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100페소라는 금액이 나오면은 그 카드로 긁었을 때 100페소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씩 솔솔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그렇죠.
그 여기 와서 음식도 시켜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이 점점점 커지죠. 사실상 이 수수료가 아주 큰 건 아니에요. 배보다 배꼽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 건강식 외식 한우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몇십만 원 썼을 땐 그닥 그렇게 아깝지 않게 즐기는 여유가 있지만 가끔 이 정말 소소한 작은 돈 때문에 기분 나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로 새어나가는 돈이 이 수수료 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이 수수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부분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어플 다운받고 회원 가입하시고 카드를 이제 받게 되거든요. 이제 배달이 와요. 그러면 그 카드에 비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 카드 번호를 어플 설치할 때 등록, 신용카드 대신 그거를 등록을 하시면 거기에 들어있는 돈, 그 대신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는 돈 내에서 수수료 없이, 카드 수수료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점, 해외여행 하다 보면은 항상 걱정하는 게 있죠. 분실 사고. 현금을 가지고 오지만 현금을 잃어버렸거나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여행하실 때 꼭 신용카드 하나는 가지고 오시거든요. 근데 이 신용카드마저 분실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그거 준비하신 겁니까? 준비했어요. 또 이제 이 신용카드라는 걸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첫 뭐부터 하시나요? 신고부터 해야죠. 그렇죠. 네. 신용카드사 한국으로 또 전화를 해서 분신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이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는 거를 바로 알아챘으면 분신 신고하고 안심을 할 수 있지만 이미 하루나 이틀 뒤에 이걸 발견을 했어요. 내 신용카드가 없어. 그럴 때는 계속 머릿속에 남은 게 뭐예요? 그 사이에 누가 썼을까 봐 계속 걱정이 되죠. 예. 또 한국에 가면은 또 재발급을 또 신청을 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숙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하나 더 했어요. 좋습니다. 트러블 월렛. 예. 이거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환전을 해서 요 안에 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리미티드예요. 언리미티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틀 뒤에, 3일 뒤에 이 카드를 분실했다라고 생각해도 이 넣어있는 금액 외에는 여러분들의 손실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카드가 없어졌는데 내가 금방 알았어요. 이 신용카드처럼 빨리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는 어떡하냐? 분실신고, 좀 전에처럼. 한국에 전화를 해서 분실신고를 해야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 핸드폰만 꺼내면 됩니다. 어플을 처음에 다운받아서 등록을 하잖아요. 어플에 들어가면은 환불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한화를 환전을 해서 여기다가 폐소를 넣어놨잖아요. 예. 근데 요 카드를 잃어버렸으면은 거기서 다시 어플 내에서 환불하기를 눌러서 남아있는 금액을 다시 일로 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가 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이 카드를 사용을 해도 여러분의 돈에는 손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빵원이니까 긁혀지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앞부분의 장점 설명을 들으니까 귀가 솔깃솔깃하시죠. 근데 이 트래블 월렛이라든가 트래블 로그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까? 저처럼. 얘네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캐시카드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 말고도 ATM 기기에서 현금, 내가 필요한 만큼 나 현금으로 필요해 할 때 카드로 넣어서 뭐 만패소면 만패소 이렇게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지만 이거로 인해서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나요. 수수료. 네.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 돈을 보내와서 찾는 것 중에 한패스라고 있는데 이 한패스도 카드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거는 카드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돈을 받는 거 송금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고요. 이 경우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돈을 뽑으면 1회당 수수료가 250페소예요. 그렇죠. 250페소면은 5천원 돈, 예. 또는 5천원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한 번 빼고 두 번 빼고 세 번 빼고 하면은 정말 짜증이 나거든요. 그 수수료 만만치 않겠네요. 예. 처음에 얼마까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라고 나오지만 이 막탄과 세부에서 수수료가 없는 ATM 기기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막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샹그릴라에 있다 없다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어디든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셔야 되고, 세부 같은 경우는 아얄라에 있는 HSBC 은행에서는 4만 페소까지는 수수료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또 어느 분한테만 좋죠? 아얄라의 호텔이 세다 호텔 있죠. 아니면은 묵으시는 숙소가 그 바로 부근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또 수수료 없이 4만 페소까지 찾아 쓸 수 있지만, 거기에만 계실 수 없잖아요. 대부분 다른 지역을 다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수수료가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긁을 때만 좋은 거네요. 긁을 때. 그렇죠. 카드처럼. 특히 그랩을 사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보다 이걸 사용하면 옆으로 이렇게 새나가는 돈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패스, 뭐 센트비 이런 거, 뭐 와이어 알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아, 이 부분은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A에서 B로 돈을 이체시키는 거예요. 예. 그 대신 환전해서 이체를 시키고 여러분들이 그 돈을 한 번에 찾으시는 겁니다. 원래 시티은행이 이 환율이라든가 이 수수료 쪽이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셨는데 이게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대체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행하시다가 만약에 뭐 태풍이 왔다, 아니면 무슨 일이 사고가 있어서 좀 목돈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 급하게 이런 거 신청을 해서 목돈을 받아보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급한 일이 생길 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한 번에 송금의 수수료가 한 번 붙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할 때는 얘네들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트래블 월렛으로 내가 100만 원을 옮겨서 이거를 25만 원씩 만 페소씩 네 번을 찾았으면 수수료가 5천 원, 그러니까 2만 원이 들죠. 근데 한 번에 송금할 경우는 한 번에 수수료 5천 원이 나와서 2만 원의 수수료 들어가는 것보단 5천 원이 훨씬 더 쌉니다. 근데 트래블 월렛을 사용하면 카드 대용으로 쓸 때는 또 오히려 수수료가 세이브가 됩니다. 이런 장점들이 곳곳에 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의 내용을, 영상의 내용을 보시고 아, 나 같은 경우는 요거는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요긴하게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 여행하면서 은근히 살짝살짝 새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에서 또 활용법까지 해서 오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좀 더 멋있는 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